녹두 삼계탕을 한번 꼭 드셔보세요. 네, 알려드리는 레시피대로 하시면 정말 맛있고 담백하고 영양 듬뿍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삼계탕을 만들 거예요. 이거 하실 때 먼저 우러낸 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, 연기밥솥에다가 한약재를 넣어주세요. 네, 다 완성이 됐어요. 아, 진짜 맛있겠죠? 네,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 들지도 않지만, 무엇보다, 네, 쿠첸에다가 하시면 맛있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